자, 여러분,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자, 내 휴수학원을 뺏은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저한테 사실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내가 올린 영상 중에 그 아울로틀 영상 있잖아. 거기에 얘가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내가, 아니, 얘가 처음에 나를 뭐지? 이거 얘가 약간 나를 좀 자극시키는 거야. 뭐 골타먹이는 건가 할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떠보려고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누가 사기쳐서 뺏겼어 하니까 얘가 좀 물어봐. 아니, 그러면은, 아, 우리 형 나누면 어떻게 된 거야? 어? 자, 그래서 내가 또더 떠봤지. 아니, 글쎄요, 그러면 우리 베이컨님 생각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니까, 자, 얘가 하는 말이, 제가 휴주인데 그걸 지원해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그니까 지금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얘가, 뺏고 보니까 좀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돌려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휴보 그 닉네임을 하면은, 내가 진짜 너무 화난 걸 아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인 것 같거든? 일단 그 친구의 좀, 친구 추가를 좀 기다려볼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떤 식으로 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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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아, 어떤 분이 갑자기 전부 다 죽여줘? 와. 아, 근데, 나 줘도 괜찮아? 그 어떤 분 혹시, 나는 아니지? 혹시 뭐 산타 혼자 쓴 사람 아니지? 자, 그래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순순히 주는데? 빨리 줘. 자, 그래가지고, 휴지화 그걸 돌려받기 직전인데. 자, 이제 좀 한번 떠보겠습니다. 와우. 대박, 고마워요, 우리 친구. 근데 우리 친구, 나, 하소연할 게 있는데. 사실 이것만 상담한 게 아니거든요. 뭐냐. 페어리퀸하고 오르카하고 그리고 짱 가골까지 다 뺏겼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일단 여기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구독시다. 그럼 내가 페어리도 준대. 진짜? 혹시 오르카하고 가골이 없어요? 더 있잖아, 더 내놔. 알고 있으니까 더 내놔. 감사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우리 친구,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친구가 어쨌든, 나 이렇게 선의 베풀었으니까, 좀 우리 친구가 결정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사기친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친구 생각에는? 얘는 몰라. 내가 얘 자기가 그 사기친 애라는 거 얘는 몰라. 흠, 이런다. 용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교육을 해야 할까요? 그냥 커뮤에 박제하면 신고 먹고 밴드 잘까? 오, 뭐지? 아, 마치 자기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요? 아, 그럼 좀더 세게 볼까? 아, 그래요? 사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고소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MCN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법무팀 아는 분 있거든요. 그분한테 지금 말할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기웃기 이런데? 어? 우리 친구 생각엔 어떤 것 같아요? 고소까지는 그 사이즈.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열받는 게.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어? 제가 얼마나 그분을 믿었느냐면, 그분이 제 멤버십 가입도 해주고, 그리고 너글먼 팬그룹이라 해서 만든 것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받자마자 신사하라고 도망가가지고, 진짜 노령이 엄청 화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혹시 우리 친구 생각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도 고소까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고소를 했다가는 그 사람 인생이 진짜 망할지도? 근데 그렇다기에는 그 친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휴즈 가구일이 절대로 싼 가격의 팻도 아니고, 그쵸? 아니 우리 친구? 그치 그렇다는데. 아 그래가지고 일단 아마 제가 이거 지금 끝나면 자 MCN 법무팀에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괜찮겠죠 우리 친구? 괜찮겠지? 형 사실 골프 학교 했는데 네 사실 그거 나야 미안해 이런데 뭐가요? 우리 친구가 휴버에서 베이컨닉으로 바꾸고 저한테 연락한 거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본인이 꺼인 척 한 다음에 저한테 돌려주면서 패트하고 다이아 요구하는 거요? 아니 어떤 거요? 그걸 닉 바꾸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 효보님이 휴스케 댓글 달았을 때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날 일부러 자극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 효보님이 베이컨으로 닉 바꾸고 제 채널 구독 취소한 것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거는 휴버님이 저에게 최소한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휴버는 진짜 다시 잘못을 제대로 늦었다 판단될 때 그때 다시 저한테 연락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래도 어쨌든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게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 헤롤드 때도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세게 대응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본인이 잘못된 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아유 참 할 말이 없네. 응. 뭐 그래 뭐 어쨌든 일단 휴즈 가구일 다시 돌려받은 건 감사해야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좀 잘 마무리됐다고 해야 될지 씁쓸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시청해 감사합니다. 자 가고일은 무사히 여러분들에게 잘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굿바이.